예, 부산대학교병원 산부인과의 김기형 교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암을 부를 때 암이 발생하는 부위에다가 암자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런 것 치고 복막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복막에 생기는 암을 복막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복막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배 안에 복강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잖아요. 뭐 예를 어떻게 예를 들을까? 예를 들면 방 안에 들어갔을 때 방 안에 가구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장, 뭐 위, 간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그거 말고 그 벽을 둘러싸고 있는 막, 집으로 이야기하면 방 안에 벽지가 붙어 있는 벽, 이런 데를 복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생긴 암을 말하죠. 원래 좀 희귀한 병이긴 하지만 최근에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 관심을 가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복막 자체에 생기는 암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장기에서 암이 생겨가지고 복막에까지 오는 2차성 아니면 전이성 복막암 또는 또 많이 쓰는 말로 복막 암종증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복막 자체로 생기는 1차성 암은 사실은 발생 빈도가 드문 편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다른 장기에서 생겨서 복막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전이성 복막암이 흔하긴 더 흔해요. 뭐 남성과 여성을 비교하자면 여성에서 더 흔하고요. 가족들 중에 난소암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좀 더 흔해요. 또 요새 이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브라카 유전자로 검사를 하는데 이런 유전자 이상을 가진 분들에게서 조금 더 흔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요. 이름을 부를 때 복막암, 난소암, 또 난관암 이렇게 좀 이름이 조금 다른 암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는 임상 양상이나 병리학적 소견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해서 실제로는 같은 질환이라고 보면 복막암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복막암과 난소암을 비교하자면 아까 같다고 이야기하지만 굳이 또 차이를 둬서 조금의 차이를 본다면 복막암이 좀 치료에 대한 반응률이 조금 더 불량하다거나 재발 부위가 난소암과 좀 다르기도 하고 예후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1차성이든 2차성이든 간에 복막에 암이 발견되면 상당히 병이 좀 진행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복막암이라 해서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내지는 않아요. 또 이 증상을 가지고 조기 진단을 해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제 증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어려워요. 흔하게는 아랫배, 골반 이런 데가 좀 가스가 찬 것처럼 더부룩한 느낌도 있고 또 아랫배가 살살 아프다 하는 경우들이 초기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암이 진행되면 복수가 막 차올라 올라오니까 배가 불러지고 또 배가 많이 불러지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설사를 한다거나 토한다거나 이런 이제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비교적 있고 근데 이제 병이 발견되기는 이런 증상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보다도 또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 갔는데 이제 복막암이 우연히 발견되는 게 사실은 더 흔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제 우리 산부인과 특징적인 증상 진출혈이 있다거나 또 아랫배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골반 쪽 통증 또 골반부가 불러오는 경우 이런 것도 그 증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난소암 또 아니면 복막암 자체로 특별한 증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론 증상이 제일 중요하니까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게 되고 그 증상을 가지고 이제 복막암에 해당되는지 보기야 하겠지만 복막암이 진단될 쯤이면 이미 병이 진행된 게 상당히 많아서 초기 증상을 가지고 진단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복막암의 증상이 생기면 굉장히 발생이 신속하고 진행도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의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랫배, 골반, 불편감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좋아질 것 같았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회복되지 않는다 이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해서 검사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또 하나 조심하거나 주의해야 될 것은 대부분의 증상이 뭐 배가 불러온다거나 메스껍다거나 토한다거나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뭐하고 비슷해요? 내과 증상. 그러니까 이제 소화기 내과를 아니면 내과를 가겠죠. 근데 이제 여성의 경우라면 내과 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산부인과도 꼭 가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뭐 복통은 한 68% 정도 나타난다고 하고요. 복수도 반수 이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난소암과 비교하면 훨씬 더 뚜렷한 증상이 있는 거죠. 복부 팽만이 더 흔하기도 하고 복수량이 훨씬 많이 차는 그런 특징을 보이기도 해요. 검사는 뭐 산부인과 가면 아니면 내과를 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종양표지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하고 초음파에서 의심되면 CT나 MRI 같이 조금 더 정확한 영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2차성 혹은 전이성 복막암이 있기 때문에 위나 대장, 내시경 이런 것도 같이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복막암의 특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복막암이 진단될 정도면 벌써 이제 한 3-4기로 진행된 경우에 해당이 되죠. 요새 뭐 많이 하는 뭐 복강경 로봇보다는 이제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이제 필요하고 개복 수술해서 복막에 있는 종양 종괴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이후에 정맥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복막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는 순서를 바꿔서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이후에 수술을 하고 다시 항암 치료 세 번을 더 하고 하는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하는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종양 제거 수술을 한 이후에 항암제를 조금 온도를 높여서 고온의 항암제를 복강 내에 투여하는 이제 하이팩 치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하이팩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를 높여준다는 보고가 최근에 많이 되고 있어서 이런 치료가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팩 치료는 이제 왜 등장하게 되냐면 복막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항암제가 잘 도달하지 않는 부위예요. 정맥 항암 치료 아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암제가 잘 도달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전에 보면 복강 내 항암 치료라는 것이 있었어요. 복강 안에다 항암제를 주는 거였죠. 효과는 지금도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카테터를 설치해야 되고 근데 이 카테터 관리가 어렵고 합병증이 생겨서 지속하기가 어려운 제한점 때문에 이제 새로운 치료 방법이 찾아지게 된 건데 최근에 도입되는 이 온열 항암 치료 하이팩이라고 말하죠. 온열 항암 치료는 복막암에서나 또 진행된 난소암에서 1차적으로 암부위를 다 떼내고 난 다음에 복막 내에 남아있는 잔여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항암제를 한 40도 아니 42도 그 사이로 고온의 항암제를 복강에다 직접 투여하는 거죠. 그래서 한 90분 정도 복강 내에서 순환시켜서 치료를 하는 이 항암 치료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종양 제거술을 하고 나서 이 치료 방법은 수술실에서 바로 항암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원리는 두 가지예요. 이전에 복강 안에 항암제를 준다는 그 치료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온열요법.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의 시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정맥 항암요법하고 비교하면 복강 내 항암 치료가 전신 항암 부작용을 줄여줄 수도 있죠. 뭐 메스껍고 토하고
머리 빠지고 이런 다양한 전신 부작용을 줄여주고, 반면에 항암제가 그 병이 있는 곳에 10배 내지는 30배 정도로 더 높은 농도로 복막에 직접 도달하도록 하기 때문에 치료 성적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전에 해오던 복강내 항암요법의 장점을 살리면서 한 번을 끝내고, 그리고 가온된 항암제를 투여하는 그 이점을 병행하는 것이 이 하이팩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온열요법의 항암제를 투여하면 그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데 효과가 더 있고, 항암제에 반응하는 암세포의 그 뭐랄까 민감도를 높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암 조직 안으로 항암제가 더 잘 들어가도록 침투를 증가시켜줘서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거죠. 또 최근에 보고드린 논문에서는 고온의 항암 치료를 할 때 특정 단백질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줘서 면역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냥 고전적으로 투여하는 정맥 항암 투여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정맥으로 투여하는 항암제가 장점은 뭐 혈액이 있는 어느 곳에든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막에는 항암제가 잘 도달하지 않아요. 뭐 한 5% 정도 도달한다고 하니까 복막에 암이 있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치료에 효과적인 양의 항암제를 복막에 도달하려고 하게 되면 정맥으로 투여하는 항암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훨씬 많이 늘려야 복막까지 가겠죠. 그렇게 되면 항암제 용량을 늘리면 부작용은 또 훨씬 심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효과를 낼 정도까지 용량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반면에 이제 하이팩은 복막에 직접 닿도록 하는 거니까 고용량의 항암제를 복막 암 조직에 직접 노출시키는 효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정맥의 항암제를 높이는 거에 그만큼의 부작용은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은 줄이고 암세포의 항암제 용량은 높여주고, 그래서 이것이 복강내 항암치료의 장점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항암치료 할 때까지 시간을 복막암은 되게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빨리 항암치료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정맥으로 투여하려면 컨디션이 회복된 3, 4주 사이에 항암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하이팩 치료라는 것은 수술을 끝내는 수술방 안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항암제 치료까지 시간이 굉장히 짧다. 이것이 또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많은 연구들에서 하이팩 치료를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여러 대상자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상자를 이야기하란다면은 복막암 환자, 그리고 진행성 난소암 환자에서 먼저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고 그 수술하는 날 동시에 하이팩 치료를 병행하면 재발을 늦추고 생존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임상시험에서도 하이팩 치료하고 생존율을 약 1년 정도 향상시켰고요. 또 2022년 국내 연구에서도 하이팩 치료를 해서 생존율 향상을 13개월 정도 생존율 향상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막암이 잘 생기는 대상군을 알면 뭐 예방에 조금 도움이 될 건데, 가족력에 난소암이 있거나 유박암이 있는 경우는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부지런히 검사하는 것을 권하고요. 또 하나는 대개 이제 염증 반응하고 암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니까 복강 안에, 골반강 안에 염증을 유발하는 상황, 뭐 자궁내막증도 되겠고, 또 체질적으로 비만이 있거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는 것도 예방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삶에 주어지는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좀 잘 관리하는 것이 몸의 면역력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일반적이긴 하지만 좋은 예방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가족력 중에 난소암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으면 그 최근에 많이 하는 검사 중에 이제 브라카 유전자 검사를 많이 해요.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라면 미리 난소, 난관, 절제술을 시행받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물지만 치명적인 복막암을 예방하고 조기 진단을 하려면 가족들 중에 난소암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는 경우는 병원에 꼭 오셔서 유전 상담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족력이 없는 경우라면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평소에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복부나 골반에 불편감이 있어 병원을 가게 되면 또 혹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작은 이상 증상이라 하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주시면 조기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치료 측면에서 최근 하이팩 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특별히 부작용이 더 심하지는 않고요. 또 삶의 질 저하도 없이 생존율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는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시행하던 복강내 항암요법 단점을 보완하고 또 현재 항암요법, 정맥으로 투여하는 항암요법을 말하죠. 그 약점을 보완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팩 치료법을 이용하면 치료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저희 부산대학병원은 복막암 센터를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막암 환자들, 진행성 난소암 환자들 체계적인 진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후가 불량하고 치명적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인식에서 이제는 치료가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저희 복막암센터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